고생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자고. 네. 왜 이렇게 한숨을 쉬냐? 아, 아닙니다. 예. 왜, 뭐, 걱정 있어? 아, 이렇게 뭐, 뭐. 아, 예. 올해 서른이잖아요. 서른이 되면서 나이만 살짝 바뀐 건데, 앞자리만 바뀐 건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직장인인데, 계속 월급만 받으면서 앞으로 살아나기는 힘들다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제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저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뭐 집도 사야 되고, 자기 개발에 대한 거를 좀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좀 앞으로 더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건데, 막막하다? 자, 따라와봐, 여러분. 면담 좀 해야겠구만. 네? 내 방으로 들어와. 똑똑. 직장인 평균 월급이 25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250만 받아서는 저는 나중에 성공할 수는 없다고 봐요. 걱정이 많습니다. 공감이 되는 얘기예요. 사실 250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 그죠. 어렵지. 다음 스텝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금수저가 아닌 이상 누구나 다 그럴 시기가 있단 말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남들과 똑같이 내가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그 다음 여가 시간을 내가 보내고 그 여가 시간에 지출을 계속하고 이렇게 무한반복을 하면 성공의 가치가 여러 가지지만 부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을 원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미 우리는 출발점이 달라. 세상은 불공평해. 당연한 거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죽는 날까지 뭐 불공평한 세상 의미가 없어. 그거는 이미 내가 태어났잖아. 이제 난 이제 달리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는 내가 업무 시간에 뭘 해야 되나와 업무가 끝나고 뭘 해야 되나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업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충분히 여기서도 배워갈 것들이 많아. 회사라는 게 어디나 마찬가지고 내가 돈을 내지 않고 배울 수 있는 장소잖아. 잘 바꿔 생각하면 제가 듣기로는 뭔가 마인드셋처럼 느껴지는데 나는 여기 회사에 200만 원만 받으면서 그냥 내 용돈벌이 해야지 라는 생각과 여기 200만 원 받으면서 어떤 걸 또 개발해야 나가야지 라는 그런 뭔가 마인드셋에 대한 차이 아닌가. 그렇지. 나는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내가 여기서 비록 200만 원을 받지만 이 회사를 퇴근하고 나서 내가 뭔가를 더 해서 나를 올려야지도 좋은데 이 회사에 있는 이 시간 동안 나를 업그레이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똑같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내가 오너십을 가지고 하는, 물론 내가 오너는 아니기 때문에 오너의 마음을 가질 수는 없어. 가끔 사장님들이 야 너가 사장의 마음으로 일을 해라 라고 하는데 그건 개소리야. 사장이 아닌 이상 절대 사장의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이건 절대야. 네네. 하지만 나 스스로 노력을 해볼 수는 있지. 내가 오너였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이런 손익이 나오는구나를 계속 내가 이미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는 있잖아 이게.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본인 사업을 하거나 내가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지. 사업을 해야만 성공하는 건 아니야.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임원을 가면 이미 웬만한 비즈니스보다 훨씬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뭐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 또 좋은 뭐 대우를 받으면서 부사장, 사장까지 올라가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럴 수 있는 바탕은 결국은 업무 시간 안에 내가 얼마나 이 업무에 좀 오너십을 갖고 임하냐 이런 차이가 좀 있지. 대표님, 근데 유튜브를 보면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사업을 해야 한다라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사업을 하게 되면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그냥 자유만 얻을 뿐이야. 노숙인처럼 자유롭게. 살 수는 있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 무조건 맞는 얘기는 아니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좋아. 나 자기의 비즈니스라고 사업을 하는 건 좋아. 근데 바늘구멍에 낙타 넣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거든. 쉽지 않다는 거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우리나라 지금 요식업 폐업률 90%가 넘어요. 다 누구든지 사업할 때는 나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해. 아무도 그거를 나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그 문제는 뭐냐?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뛰어들기 때문이야. 당장 내가 나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업무를 하면서 오너십을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해보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지. 당장 내가 뛰어나가서 사업을 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오너십을 가지고 좀 일을 할 때가 많아. 나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일을 하면 어떤 이 프로젝트를 하면 이 프로젝트를 끝내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서 오는 실질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 프로젝트 팀에서 나가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인지 이 경영화 드는데 비용 얼마나 드는지 아, 이 정도 프로젝트를 했을 때 단순히 예를 들어 내가 나는 급여가 낮다라는 불만이 있어. 네. 그랬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아, 저 오너가 이 정도나 낮는데 우리 회사 이 정도밖에 안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냥 아씨 나는 왜 이렇게 그냥 급여가 좀 이렇게 생각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건 천지 차이라는 거지. 어쨌든 욕심이 있어야 비즈니스로 피벗을 하는 건 맞거든. 이 과정에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계산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냥 이 프로젝트는 이만큼 나는 이만큼 받네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면 이게
발전이 좀 더디다는 거지. 나가서 사업을 하면 정작 그때 가서 부딪히면 너무 늦어. 생각지 못한 이런 지출이 있네. 생각지 못한 이런 비용들이 나가네.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걸 배우려고 그러면 너무 많이 까먹으면서 배워야 되거든. 근데 직장 생활의 장점은 그런 거야. 좀 내가 남의 돈으로 돈을 받으면서 내가 이런 것다 비즈니스를 좀 반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또 인간관계를 좀 내가 만들어 볼 수 있잖아.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래, 사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잖아 이게. 승진시키고 어쨌든 이런 거를 진행을 할 때 오너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업무 능력보다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많이 봐. 이게 중요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건 뭐냐, 막 친하게 지내고 술 먹고 이게 아니야. 얼마나 이 팀을 동기부여해가지고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지. 맨날 뭐 술 먹고 친하고 막 맨날 뭐 회사 욕만 해 이 사람이. 그러면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은 게 아니지. 우리가 이제 평가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다는 거는 동료들한테 신임이 있고 이 사람이 손해볼 줄 알고 딱 말을 했을 때 활기가 돌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건데, 이런 사람은 결국 이런 경험치를 좀 가지고 내가 비즈니스를 내가 내 걸 하게 돼도 오너가 되면은 그 남다른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 실수를 하게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초기 사장들은 다 그런 인간적인 관계에서 실수를 하게 되거든. 근데 이걸 실수를 좀 줄여줘야지만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는데 좀 더 빠를 거 아니야? 그런 데 있어서 좀 중요한 거는 미리 이걸 좀 예행 연습해보는 거지. 피벗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초기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떼서 모으는 습관을 들이긴 해야 돼. 급여라는 게 그렇거든. 100을 벌면 100을 다 쓸 수 있고, 500을 벌면 500을 다 쓸 수 있어. 1000만 원을 벌면 되게 생활이 윤택할 것 같지만 사실 1000만 원을 벌어도 그거에 맞는 지출이 사람은 생겨. 습관에 따라서. 근데 보면 100을 벌 때 10만 원을 모으던 애들은 200을 벌면 20을 모을 줄 알고 300을 벌면 40, 50을 모아. 이거는 그렇더라고. 1500을 받아도 못 모은 애들은 못 모아.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 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니 뭐 내 월급이 200인데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은 결국 50만 원만 남는데 여기서 어떻게 모으냐라고 좀 많이 이렇게 하죠. 생각하면 돼. 자, 내 월급이 200이야. 네. 그럼 내가 차를 못 탈까? 차를 탈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겠지. 네. 좋아, 200인데 차를 안 타. 정상적인 사람이네 아주. 200에 차를 안 타는데 뭐 카드값 쓰고 만나고 돈 쓰고 하니까 돈이 없네. 네. 내가 이제 300을 벌었어. 네. 그럼 차는 사겠지 이제. 할부가 100만 원 나갈 거야 또. 네. 그러면 또 못 떼고 못 떼고 하면 또 돈이 없어. 한 500을 벌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이제 뭐 집을 사서 이자를 내겠지. 그리고 뭐 차도 이제? 외제차 한번 사볼까? 외제차를 타겠지 이제. 씀씀이는 계속 커진다는 거야. 100만 원을 벌 때 김밥 날아갈 거. 300만 원 벌으면 한 달에 한두 번 오마카세 가게 될 사람이. 없이 살 줄 아는 습관이 조금은 필요하다. 200만 원에서 20만 원 뛴다고 생활이 굉장히 막 궁핍해지는 거 아니거든. 또 그거 있다고 내가 갑자기 막 되게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런 컨트롤이 조금은 필요하다. 내 월급이 계속 늘어나도 아무리 사람에 대한 습관이랑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럼 결국 미래에도 똑같다. 결론을 좀 짓자면, 그러니까 월급 250이 이제 우리나라 직장의 평균이라고 하잖아. 250을 받으면서 부의 어떤 성공의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피벗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업무 외 시간에 대해서 당연히 자기 개발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업무 시간에도 조금은 내가 오너십을 가지고 이 주변을 돌아볼 필요는 있어. 그럼 훨씬 그 다음 피벗이 편안해질 거야. 그러니까 직장인 마인드로 계속 있다가 갑자기 내가 오늘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내가 오늘부터 사업가가 돼. 이게 쉽지 않아.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 있잖아. 내가 그동안 해왔던 버릇들이 있단 말이야. 갑자기 내가 사장이 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 오너는 사람을 데려가야 되는 사람인데 사람을 데려가는 것도 되게 힘겹고. 이런 어떤 예행 연습들을 충분히 급여 250을 받으면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거지. 그 시간에 좀 집중을 하고 그 외 시간에 내가 자기 개발을 좀 하면서 좀 해나가면 수지에 대한 계산을 조금 계속 해나가는 버릇이 좀 있으면 피벗을 했을 때 훨씬 편안하다. 놀라지 않을 수 있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지.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받는 그 어떤 숫자가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가를 찾는 게 장래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수입을 훨씬 더 올려준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